그날 저녁, 늦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집시 가족. 저기 가지고 와. 응. 옥수수 까자. 옥수수. 여기 너 나 놔주세요. 여기. 우와. 엄마처럼 이렇게 해봐. 이렇게. 어이구 잘하네. 짜잔. 우와. 오늘 우리 여기 땄잖아. 아니야. 그 지금 먹으면 안 돼. 우리 여기다 구워서 먹어야지. 안 돼. 저녁 메뉴는 옥수수 구이인데요. 송길이 다 하나 봐. 반대편에다가 한 게, 아빠 얘기한 게. 와, 옥수수 이제 커. 얘기한 게. 이제 송을 구워볼까? 그려봐. 됐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옥수수 구이에는 뭐니뭐니 해도 버터가 빠질 순 없죠. 고소한 버터를 듬뿍 발라서 구워주면 옥수수 구이가 완성되는데요. 네 개니까 하나씩 먹으면 딱이네요. 옥수수 상다! 옥수수 땅콩! 아이고. 오, 저 있다. 와, 이거 아버님 사고 제대로 치셨네요. 아이고, 조심 좀 하지. 다 성토하고 아, 이거 떨어뜨리면 어떡해. 그래도 두 개 살리다. 아, 아 진짜. 아, 너무 아깝지만 남은 두 개로 나눠 먹어야겠네요. 이거 봐봐. 소금 엄청 큰데. 저 큰데. 이거 왜 이래 오늘? 아, 뭐하러 지금? 다 버리라 자기야! 진짜. 내가 자기가 이거 세 개 떨어뜨리고 이거 네 개 떨어뜨렸을 때 뭐라 했나 안 했나? 나나 먹자. 성민아 우리 하나 남아 먹어야겠다. 아빠 한 입만 먹어보자. 어? 아! 자기야 빨리 먹어. 나도 좀 먹자. 너무 많이 먹었다. 아 너무 많이 먹었어. 아 진짜 왜 그래. 울잖아. 아까 아빠 꼬여 그래 아빠 꼬여 그래. 아빠 다시 꼬여주면 되죠. 아빠 이... 아빠 배고파서 그래. 배고파. 아 햄 왜 맛이 그거? 아 옥수수가 맛있네. 자기 우리 굶자. 아들 미국 굶으라 그래. 굶자 안 되겠다. 아. 아빠 내 거 엄청 필요 없다. 아빠 다 먹어. 진짜? 아빠 다 먹는다 이제. 엄마는 승빈아 엄마는. 아빠 엄마 한 입 줘라. 자기야 잠깐 엄마 한 입 주래. 아 장난치지 말고 빨리 줘. 맛있다. 어머, 자기야 이거 맛있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요. 네, 아이고 아빠 성민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눠 먹으니까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렇게 오늘보다 더 새롭고 신기한 집시가족의 내일이 또다시 밝아옵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터질 것 같은 유쾌한 집시가족의 여행길에 저 이현우도 함께 해봤는데요. 와, 숲길이 좋네. 어, 여기 계신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충성. 아, 네. 아, 네. 네. 야, 이렇게 또 온 가족이 옷을 맞춰 입으셨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이현우 남편한테 차례 경례 해보자. 이리 와봐라. 차례! 경례! 차례비입니다! 어이구. 이런 뭐 애들 튜브에 뭐. 네. 어, 자전거에. 네. 총을 이렇게 쫙. 네. 사격 훈련하시려고. 아, 아닙니다. 게임하려고. 아, 게임이요? 네. 제 안에 물이 안 들은 게 있어요, 저게.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하고 맨날. 한번 해보시래, 같이. 아, 나도 더운데 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한번 해보죠, 뭐. 아, 물이 들어. 과연 이 중 어느 것이 빈 총일까요? 아, 이거 긴장되는데? 별거 아닌데? 하나, 둘, 셋! 어? 이거. 역시 남자의 승부욕은 나이와 상관이 없죠. 지금부터 황야의 무법자를 뺨치는 두 남자의 협주가 시작됩니다. Coming soon. 오늘 당신은 끝장이야.
자, 승빈아. 야. 우리 사기 한 거 있지? 10년 더 카드 가야지 우리. 시. 터미네이터. 싸라! 아, 빨리 싸! 네, 제가 졌습니다. 최민이 말이 아닌데요. 아, 나 안 좋았네. 들었을 때 비어 있더라고. 말이요? 예. 이렇게 놉니다, 제 아들이랑. 아, 재밌겠네요. 네. 워낙 우리 애들은 네. 아직 뭐 이렇게 집에서 뭐 TV도 안 보고. 이제 뭐 애, 요즘 애들 뭐 나이쯤 되면 이제 뭐 핸드폰도 하고 그런데. 게임 맨날 하고. 네. 근데 저희 애들은 거의 그냥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노는 게 좋아하고. 아. 키즈 카페, 키즈 카페. 네. 네. 내부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네. 와.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넓직했는데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집식하기보다 놀이방 같기도 했습니다. 야, 여기. 여기는 이제 저희 아들 거 이제. 네네네네. 아, 근데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걸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안에서 이제 저녁에 이제 댄스 파티 하죠. 네, 노래도 하고 이제 할 때. 즐겁게 사시네. 네. 어, 너는 오늘 다 벗었네. 변한 거. 야, 얘가 야, 에너지가 넘치네. 에너지 넘칩니다, 아직. 예. 네, 이제 타잔이구나, 네. 타잔. 아, 여기 계속 입고 싶네. 예, 네, 일단 밖에 더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오우. 주로 이렇게 밖에 나오시고 그럴 때, 네네. 뭐 이렇게 많이 채취 같은 것도 하시고, 뭐. 이 주변에 또, 여기서 연꽃 밭도 있고, 애들도 체험도 하고, 또 미꾸라지 체험도 하고. 미꾸라지? 네. 그리고 잡지는 못해도. 원래도 네. 아, 미꾸라지가 이런 거다는 거는 그냥. 볼 수는 있을까? 야, 네.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조기 교육이네요. 네. 자, 가자, 이제. 아,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이거, 혹한 교련보다 혹사 교련이 더 힘들거든, 진짜. 그쵸. 집시가 적고 함께 한 곳은 근처에 한 연꽃밭이었는데요. 지금 한창 연꽃이 피기 시작해서 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 개구리가 엄청 큰 게 있을 것 같은데. 아, 너무 귀엽다, 개구리. 승빈아, 이렇게 귀엽다. 미꾸라지도 탄대. 와, 여기에 미꾸라지가 살아? 어. 근데. 아, 너무 귀엽다, 개구리. 저기, 저분이 주인이신 것 같은데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가수 이문호 씨 아닙니까? 맞아요. 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렁이 잡고 있습니다. 토종 우렁이. 아, 토종 우렁이. 예. 야, 오. 사이즈가 진짜 실하네. 오, 살아있다, 승빈아. 살아있다, 잡고. 움직여. 예. 이야, 진짜 귀한 건데. 아. 여기 뭐 안주거리 진짜 많겠네요. 예, 나오면은 막 미꾸라지 하고 막 예. 천지입니다. 아, 여기 미꾸라지를 좀 잡아도 되나요? 예, 잡아도 됩니다. 여자 또라이 가면은 예. 미꾸라지가 많이 있어요. 아. 소고리가 뜨면 돼. 반도로 뜨고. 예. 알겠습니다. 어이, 더면 돼. 이리 온나. 승빈아, 승빈이 우산이다! 와, 승빈이 좋겠다. 우와! 엄청 깨끗해, 그리고. 어. 시원하지? 이야. 아. 와, 대단한데. 와. 현정성이네. 이야. 잘 어울리시네. 네? 만화 캐릭터 같으세요? 진짜요? 어, 진짜 슈렉 느낌 좀 나는데요. 아, 네. 정말요? 어, 감사합니다. 멋진 연꽃 모자도 모자라서. 우렁이까지 나눠주신 주인 아저씨. 아, 그나저나 우렁이가 아니라 미꾸라지를 잡아야 하는데 말이죠. 미꾸라지 잡는 것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잘 못 잡거든요. 든든한 지원군까지 생겼겠다. 제대로 미꾸라지를 잡으러 가볼까요? 아, 우리 지금 여기서 잡는 건가요? 조심해서. 네. 조심해서. 오, 감사합니다. 네. 더운 날씨 탓에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그늘에서 쉬고 있기로 했는데요. 자기야! 많이 잡아! 미꾸라지 많이 잡아봐! 승빈아, 소빈아, 아빠랑 삼촌이 많이 잡아갈 테니까 기다려. 우리 뭐라 할까요? 아니, 우리에서 밟아야지. 아, 이거 밟는다고요? 네. 그, 네. 아버님 여기 이렇게 잡아주시면 저희 네. 쪽에서 몰고 올게요. 그래. 갑니다. 네. 네. 일단 열심히 스텝을 밟아 보는데요. 아, 힘들어. 역시나 했지만. 아, 꽝인데요. 새끼도 많이 들었어. 아, 새끼 있어요? 아, 그렇구나. 미꾸라지라고 하기에는 제가 평생 본 미꾸라지 중에 제일 작은. 이거 놔줄까요? 네. 너무 작죠, 그죠? 시원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네. 여기 미꾸라지 들어가서 이겨봅시다. 아, 그렇게 뛰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지루방 느낌 있으신 것 같아요. 오, 오 들어갔다. 오! 우와! 오, 진짜 많다. 오, 대단한데요? 오,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예. 아! 야! 미꾸라지 잡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힘들다. 아, 힘들어. 오, 애들이 힘이 막 빠져나가. 어, 느낌 되게 좋다. 애들이 손에서 노는 느낌. 아, 많이 잡았어요. 예. 됐습니다. 저는 뭐. 잔치도 하지 뭐, 예. 잔치도. 불볕더위에 고생했지만 우리에겐 맛있는 저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얘네들 아직 살아있네. 서빈아, 이거 봐봐. 어설프게 잡은 것 치곤 꽤 많죠. 충분히 넣어야 돼, 이렇게. 와, 막 다 튀기 나가네. 오우, 자연사이다가 대단하네. 이러면서 애들 이제 막 다 뱉어내거든요. 안 좋은 것들. 지금부터는 제가 솜씨를 좀 발휘해봤습니다. 이거로 튀김을 하죠. 아, 튀김으로. 네, 튀기면 이제 애들도 네. 먹을 수 있으니까. 얼굴도 잘생기시고 마음씨도 착하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자기야 좀 많이 보고 배워야 되겠다 오늘. 어? 야 오늘 어? 미꾸라지도 둥지하다 하겠나. 어? 장난하나 지금. 두 분이 근데 왜? 좀 다투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라. 많이 싸워요. 하루에도 열세 번씩 싸울걸요? 아, 그 에너지가 있으셔서 그래요. 미꾸라지 튀김에 웬 마늘인가 하시겠지만, 아, 이게 또 저만의 비법이죠. 오. 이게 마늘을 이렇게 기름에 넣으면 미꾸라지 잡내 같은 걸 흡수하거든요. 어, 이거. 마늘 향 가득한 기름에 튀김옷을 입힌 미꾸라지를 입수시켜주기만 하면 게임 끝.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미꾸라지 튀김이 아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씩 맛볼까요? 네. 네, 작은 거 하나. 맛있어? 맛있다. 주웠다 지금 주워 튀김 나오잖아. 그거보다 맛있어. 오늘도 하나 맛보시라고? 예. 이런 매너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센스가 없어요? 내가 계속 먹어라. 나 막 더럽게 끝나고. 더럽게 끝나고. 아, 진짜. 아따.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알았다. 오. 맛있다. 이럴 때는 진짜 맥주가 최고지. 형님하고 같이 해요. 치맥이 아니고 미맥 한 잔 할라겠지. 미맥. 미맥. 이거 미맥. 우리 러브샷으로. 알겠습니다. 아, 네. 오늘 진짜 고생하셨어요. 이 맛이야. 역시 튀김은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죠. 유쾌한 집시 가족 덕에 해가 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또 이렇게 식판으로 먹어서. 아, 그래요? 네. 혹석이 훈련 중이라서. 아까 뷔페식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꾸라지 튀김에 우엉 쌈장과 연잎밥까지. 진수성찬입니다. 여기서 잘 먹겠습니다 해야지.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미꾸라지 튀김을 넣고 쌈을 싸 먹었는데요. 와, 이게 어찌나 맛있는지 한번 먹으면 도저히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다 아이들 입맛에도 딱. 연잎밥도 향이 은은한 게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오늘은 다 성공이다, 음식이. 잘했네. 맛있다. 둘째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다니신 거 아니에요? 네. 뭐 지금도 너무 어리지만. 태어나고 70일. 본격적으로는 100일. 네. 여행 다닌 거는 70일. 힘들지 않으세요? 다들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어보세요, 저한테. 아니, 이렇게 깐난쟁이 데리고 캠핑을 다니고 싶냐고.
엄청 힘들지 않냐고. 진짜 얘가 막 뛰어놀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얘도 막 아프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요또의 애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럴 텐데 굉장히 씩씩하고 이 분위기에 너무 잘 적응하는 거 있죠? 감사합니다. 집에 있으면 현관문 쪽으로 손가락질을 해요. 나가자고. 아 진짜? 네, 나가자고. 그래서 나가면 되게 좋아요. 야생이구나, 야생. 네. 아무래도 유전인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우리 와이프가 나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 아니, 근데 선생님이 지금 그 이런 시간 필요하시겠어요? 네, 네네네. 많이 스트레스가 좀 많이, 애 키우는데도 스트레스 받고. 그쵸. 막 시험 문제 출제도 해야 되고 그러면 부담스럽고. 시간, 나올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와서 곰돌이 씨가 이제 애들이랑 놀아주면, 저는 이제 카라반 안에서 시험 문제 출제하고. 아 정말요? 네. 오. 아 진짜 그 캠핑 오시면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근데 재밌어요. 뭐 어차피 뭐 하면서 다 하는 거니까 뭐 일상생활을. 어느새 밤이 깊어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열어보세요. 네. 와 찝찝해. 와 일병 일병 상병 애들 것까지 다 있어요. 이거 못 입겠다. 그러니까요. 자기야 이게 자기 거네. 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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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렷 차렷 열중샷 열중샷 차렷 차렷 경례 중사 3, 4 아유 박수, 아이고, 오빠 잘한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 꿈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몰라서 방황하는 세대가 늘어나는 요즘. 어쩌면 집시 부부는 두 아이들에게 내가 진짜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아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라니까.